멀리는 안 돼. 멀리는 나가지 마. 밖에 비 온다. 엄마, 체리조에서 있잖아. 응. 오랜만에 비 오네. 추워. 뜨거야 되겠다. 추워. 뜨거, 뜨거. 뜨거. 멀리 뜨거, 뜨거, 뜨거.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됐다 이제 먹자. 빨리 와. 건우 이거 라면 좀 혼자 먹어. 나이도 라면 먹고. 이까지나 줄 섰어. 우린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와. 아니 마스크만 하면 저렇게 안 해도 되잖아. 깍두기 참아야 되네. 나이도 와 빨리 먹자. 생맥주 매일만. 응? 생맥주 매일만. 응. 빨리 한 마리 줄게. 멀리 뭐해? 뭐 보고 있어? 이거 200. 이거 샀었나?
멀리야. 쟤 왜 저래? 좀 갔다 올게. 몰리야, 몰리야. 지금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올라가려고 막 하고 있지. 이제. 응? 이제. 응.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에 맛있게 생겼어, 안 생겼어? 대박 맛있게 생겼어. 응. 자, 요건 우선 얘들만 좀. 치킨, 치킨이야? 내 맛. 그건 맛있어? 네. 정말 예쁘다 내 거. 이쁘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자, 집에 있는 동안 제가 지른 그릭들인데 포트메리온이에요 다. 이것도 포트메리온. 요거는 사인펜자고 또 요것도 포트메리온. 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많이 봐온 포트메리온은 요거, 요 보타니카든. 저도 10년 전에 혼수로 한 요거 보타니카든 라인인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더라고 종류가. 그리고 지금 더욱이 영국에서 그... 기다려, 뭐 좀 해야 돼. 이거 지금 포트메리온 사이트에서 엄청나게 지금 할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지를 수가 없어서 엄청 질렀어요.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그 색감이 되게 예쁘거든요. 요것도 이렇게. 요거 디너 플레이트, 요거 8인치 플레이트, 요거 소서, 그리고 컵. 컵은 요거 한 세트는 아닌데 컵도 요거랑 같은 색깔인데 좀 너무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요거는 다른 라인으로 해서 같이 믹스 매치 시켰고요. 그래서 요게 한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 해서 한 세트. 이게 하모니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모니. 저는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홈페이지 가서 이거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한국에 찾아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작년 말에 신상으로 나왔던 그릇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거의 90% 할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에 거의 뭐 정말 다이소 가격으로 살 수 있을 만한. 이게 세컨 사품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하단이 있지 않거든요. 약간 유약이 이렇게 흐른다거나 아니면 좀 덜 발렸다거나 그 정도의 하자만 있지 거의 다 퍼스트 상품처럼 다 멀쩡해요. 이것도 포트메리온에서 나온 건데 저도 이거 처음 봤거든요. 이거는 엄마들 사이에서 후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후기가 너무 좋고 너무 고급스럽다 해서 저도 이렇게 주문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받아보니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지알로 컬렉션이고요. 전 처음 들었어요. 지알로. 요거는 약간 가격대가 좀 있었어요. 세컨 상품이긴 한데 얘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한 두 배 정도 만 원 안쪽이었던 것 같아요. 하고 요거랑 세트로 요거. 이게 그 샌드위치 플레이트거든요. 제법 커요. 제법. 한 뼘 하고도 반 정도 제법 큰 사이즈에 요거 사이드 플레이트까지 해서 요렇게 요렇게 한 세트로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봐온 요거 포트메리온 잎사귀 무늬 있는 거. 근데 요거는 되게 심플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것도 약간 하자가 있긴 있어요. 유약이 뭉쳐있다거나 아니면 살짝 얼룩이 있다거나.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찾아보기 힘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하고 또 세트로 저는 산 게 요게 엠보스드라고 무늬가 없어요. 무늬가 없고 이렇게 약간 양각으로 무늬가 되어 있거든요.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저거를 믹스 매치 시켜서 이렇게 또 주문해봤고요. 또 요거 엠보스드랑 세트인 요거 8인치 플레이트. 요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타니카드는 요거 색깔이 프린트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는 이렇게 양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깔끔하고 음식 담았을 때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두 세트 또 질러봤고요. 요거 8인치 플레이트는 요 그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양귀비 그림 같은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요거랑 요것도 약간 하자가 있긴 한데 크게 눈에 띄진 않아요. 양귀비 요쪽 부분에 약간 색이 날라갔어요. 그래도 크게 눈에 띄지 않아서 괜찮았던 것 같고요. 요거 컵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요거는 문양이 빨간 색깔. 근데 우리가 제가 고를 순 없고 이건 다 랜덤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색깔 너무 예쁘죠. 요거랑 이렇게 왔어요. 또 요거는 그만하라고. 아마 조금 하면 다 했어 이제. 이거는 정말 큰 대접시인데 여름에 과일 담아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붉은 과일 종류 사과 담아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초록이라서 또 실제로 보면 되게 고급스럽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해바라기. 요것도 디너 플레이트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약간 되게 빈티지스럽고 제가 노랑을 좋아해서 너무 애들 디너 플레이트 하기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거 두 개 질러봤고요. 그리고 요 정도 이렇게 이렇게 최근에 산 것 중에서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로 대폭 세일한 적은 없었다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제가 여기 밑에 더보기란에다가 홈페이지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구경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한국에 계시는데도 그 배대지 이용해서 주문하셨다 하더라고요. 배대지 이용하는데도 한 10만원 안쪽으로 배송료가 들긴 한데 한국에서 주문하는 것보다 그래도 더 저렴하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생각 있으시면 한번 그냥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 포장이 완전 잘해오지가 않아서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제 배송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합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이렇게 저의 집콕 생활의 소소한 사재끼기 하울 영상이었습니다.